안녕하세요, 뻔데스피입니다. JYT. 자, 오늘 드디어 BMW 3월 프로모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BMW 3월달 프로모션이 현재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다는 뜻이 뭐냐면 프로모션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BMW가 이제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판매도 많이 올려야 될 것이며 또 이제 지금 최근에 알게 모르게 다른 수입차에 비해서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모션을 많이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안내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얼마 전에 출시한 BMW 1시리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20년형이고요. 전부 다 20년형이죠. 당연히 신형이니까. 118D 조이 퍼스트 에디션.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한번 하려고 했던 차인데, 네, 아직 안 했는데, 일단은 프로모션이 지금 한 500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8D 스포츠 4160만원짜리고요. 프로모션은 530만원 정도. 그 다음에 118D M스포츠가 한 530만원 정도. 신차값이 4510만원이죠. 그 다음에 제일 비싼 모델입니다. 118D M스포츠 퍼스트 에디션. 제가 얼마 전에 우파하고 같이 리뷰를 했던 차량인데 신차값이 4800만원이고 프로모션은 한 600만원 정도. 하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여기 뒤에 보이시죠? 지폐밀리에 들어오셔서 문의를 하시면 조금 더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 네. 자, 그리고 액티브 투어러예요. 액티브 투어러 조이 LCI 모델인데 4470만원이고요. 신차값이. 그 다음에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한 12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 투어러 럭셔리 LCI 모델이 4870만원짜리인데 한 112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액티브 투어러 스포츠 LCI가 4870만원짜리 똑같은 가격인데 프로모션도 비슷합니다. 네, 1200 정도. 220D 그랑쿠페. 네, 220D 그랑쿠페가 4490만원짜리가 한 450 정도 하고요. 220D 그랑쿠페 럭셔리가 4760만원인데 한 450만원 정도 할인합니다. 자, 대망의 BMW 제일 모델이 많은 3시리즈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왜냐면 차종이 너무 많아서. 일단 320D가 있고요. 얼마 전에 출시한 320i가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이고요. 그리고 330i 가솔린 모델입니다. 그리고 M340i. 네, 제일 3시 중에서 현재까지는 M3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모델이죠. 일단 D하고 I는 D는 디젤이고 I는 가솔린이에요. 자, 320D입니다. 320D가 보통 600에서 한 700 정도인데 한 많게는 800 정도까지 할인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320i가 얼마 전에 출시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프로모션이 한 600 정도 할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330i가 한 700에서 800 정도 할인되고요. 그 다음에 M340i가 한 400 정도까지 할인이 됩니다. 자, 3GT입니다. 3GT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지금 4가지예요. 3GT 20D가 있고요. 3GT 20D X-Drive LCI, 그 다음에 3GT 20D 럭셔리 LCI, 그 다음에 3GT 20D X-Drive 스포츠 LCI.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프로모션이 비슷해가지고 한 번에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한 1400에서 1500만원까지 할인됩니다. 그리고 420D가 있고요. 420i가 있고 430i가 있습니다. 네, 420D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200 정도. 그 다음에 420i가 한 1050 정도. 네, 그 다음에 430i가 1000만원에서 한 1200 정도까지 할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BMW의 5시리즈죠. 일단 530e가 있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네, 럭셔리 OE 옵션이고요. 럭셔리고요. 그 다음에 세금 지원 혜택을 300만원까지 해줍니다. 왜냐면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신차값이 7630만원짜리인데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한 1100만원 정도까지 할인되고요. 530e M스포츠가 똑같이 세금 지원을 300만원 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은 한 1000만원에서 한 1050 정도까지 됩니다. 520D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네 가지 모델이 나오는데 럭셔리 플러스가 있고 M스포츠 플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X드라이브 럭셔리 플러스 X드라이브 M스포츠 플러스 그렇게 있는데 900에서 1000까지 할인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0i입니다. 520i는
50 아닌 럭셔리 모델밖에 없고요. 신작값이 6,260만원짜리예요. 그러니까 5시리즈에서 제일 저가형 모델이고 제일 판매가 또 많이 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520i 같은 경우에는 한 800 정도까지 할인 되고요. 530i가 종류가 제일 많죠. 530i가 럭셔리 플러스, M 스포츠 플러스, X 드라이브 럭셔리 플러스, 그 다음에 X 드라이브 M 스포츠 플러스 그렇게 있는데 1,000만원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1,000만원은 한 장 기본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540i가 있어요. 540i는 X 드라이브 럭셔리 플러스, M 스포츠 플러스 그렇게 있습니다. X 드라이브 540i는 다 엑스트라이버예요. 신작값이 이제 거의 한 1억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인데 프로모션은 굉장히 많습니다. 1,400까지 할인이 됩니다. 자, 6GT. 네, 6GT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 종류가 많은데 620D GT 럭셔리가 한 1,000만원, 1,100만원까지 그 다음에 620D GT M 스포츠가 한 1,100만원 네, 그러니까 620D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대부분이 한 1,100만원까지 1,200까지도 할인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0D가 X드라이브 GT 럭셔리, X드라이브 GT M 스포츠, X드라이브 GT 럭셔리 그렇게 있는데 630D가 있고요. 네, 630D가 있습니다. 630D 같은 경우에는 한 1,100만원까지 630i가 한 9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630i X드라이버 GT M 스포츠가 이제 한 800 정도까지 할인이 돼요. 제일 좀 판매가 좀 많이 되는 모델이라서 640i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X드라이버 GT 럭셔리 그 다음에 X드라이버 GT M 스포츠 이렇게 있는데 900에서 한 1,000만원까지 할인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포입니다. 지포 이제 오픈카죠. 지포 X드라이브 20i 스포츠 인호가 있고요. 이거는 한 1,200 정도까지 밖에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M스포츠 프리 인호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한 1,200 정도 하지만 지포의 제일 높은 모델 M40i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원까지 할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7시리즈가 대박입니다. 7시리즈 프로모션이 정말 많이 해요. 자, 730D, 740D, 740Li, 745E, 그 다음에 745LE, 네, 750Li, M760Li가 있는데 일단 L이 들어가면은 리무진이고요. 그 다음에 L이 안 들어가면 숏바디입니다. 자, 730D 같은 경우에는 한 1,800만원까지 할인이 됩니다. 1,800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7시리즈는 못해도 200에서 300만원까지 더 플러스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0만원 기본적으로 그냥 할인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40D도 2,000인데 2,000에서 한 2,300까지 할인이 되고요. 740Li가 한 2,000만원까지 그 다음에 745E가 한 2,300 정도까지 그 다음에 745LE가 한 2,400까지 되고요. 750Li가 한 2,400 그 다음에 M760Li는 뭐 말할 것도 없죠. 2,400 정도까지 됩니다. 네, 760Li가 아직까지는 프로모션이 좀 있어요. 그리고 8시리즈죠. 8시리즈가 얼마 전에 공개가 됐는데 840D가 있고 그 다음에 840i가 있습니다. 네, 뭐 쿠페도 있고 뭐 이제 세단이요. 네, 사도어 쿠페도 있고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0만원에서 한 200만원까지 할인이 된다. 왜냐면 신차고 입항되는 물량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공개를 해야 될 게 뭐냐면 X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히 프로모션이 안 나왔습니다. 왜냐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그쯤 되면 정확히 나올 것 같아요. 또 다른 채널에서 뭐 엑스트라이브 대박이다 라고 나오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프로모션이 공개가 되진 않은 거라서 정확한 프로모션 금액은 제가 따로 또 방송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M모델이에요. M모델인데 M2 컴페티션 네, 300만원 M4 컴페티션 2,300만원 그 다음에 M5입니다. M5가 지금 현재 재고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0까지도 할인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5 에디션 35주년이죠. 네,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35주년이라 해서 35대만 한정 판매를 하는데 한 100에서 200만원까지 네, 온라인 판매를 위주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X3M이에요. X3M과 X4M이 프로모션이 대박이에요 지금. 네, 좀 많이 합니다. 신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는 일단 M인데 컴페티션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M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500만 원까지 할인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공개한 M8입니다. M8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쿠페 컴페티션, 그 다음에 쿠페 컴페티션 퍼스트 에디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랑 쿠페 컴페티션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0에서 200 정도까지, 이것도 똑같이 M8과 35주년은 똑같이 이제 한정 판매는 아니지만 입항된 물량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I 시리즈 전기차죠. 전기차도 X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프로모션이 다음 주 월요일쯤에 통합돼가지고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X 시리즈하고 I 시리즈는 다시 방송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위에 보였듯이 프로모션에 대해서 더 정확한 그래프를 보고 싶으시면은 제가 지페밀리 카페에다가 항상 공지로 올리거든요. 그래프를 항상 이걸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들어가세요.